네.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94쪽부터 보십시오. 문제, 그 기본서의 문제. 이 보시면은 대체로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경우에 따라 약간 변형한 문제도 있고요. 194쪽에 1번부터 5번까지가 특성 또는 기능 이런 거고요. 넘어가면 6번, 7번도 특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주로. 네, 197쪽에 8번, 9번, 10번, 11번 요 네 개는 효율적 시장과 관련되는 건데요. 10번, 11번 계산 문제는 좀 중요도가 올해는 낮습니다.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 뭐 매년 출제될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쪽 부동산 시장 특성 쪽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4번 문제 볼게요. 4번 195쪽에 4번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 조절이 잘 안된다.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고요.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임차인이 어떤 상태냐 뭐 이런 그 임차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자금의 유용성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이게 경기 변동과 관련되죠. 요거는 이제 지금 곧 하게 될 상도하수 요거죠.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가 아니고 매도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국수 비비자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걸려요. 그죠? 근데 부디 비비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뭐를 비비는지도 알고 그 내용을 좀 알아야죠. 앞글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경기 변동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그 수업을 들으면 이게 그 앞자리에 앉을수록 이게 그 수업의 이 집중도 그리고 참여도 이런 게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저 뒤에 맨 뒤에 앉아 있던 세 사람이 오늘 다 사라졌어요. 세 사람이 다 없어졌죠 지금. 학교 갔어요? 학생이에요. 하나 둘 셋이 없어졌어요. 셋이 맨 뒤에 셋만 없어졌어요. 자, 이제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시장론은 한 1.5 정도 돼요. 1.5. 근데 이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요거 하고 순환 국면별 특성. 여기서 부동산 경기 특성에서도 순환 변동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순환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하고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하고 비교했을 때의 특성을 말하고요. 이거는 부동산 경기 자체의 부동산 경기의 그 순환 국면, 자체 순환 국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상향시장, 부동산 경기의 후퇴시장, 부동산 경기의 하향시장, 그 각각의 국면별 특성을 따로 더 살펴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 변동에는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도 있는데 이 다른 변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환 변동을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특성도 순환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거고요. 국면별 세부적인 내용도 이게 순환 국면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고요. 이건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장기 변동은, 자, 이 장기 변동 이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장기 변동은 거기 이제 41쪽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하고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100년 가까이 안팎의 그 주기가, 그 주기가 100년 안팎의 100년. 근데 제가 지금 글자를 쓰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안 쓰는 거거든요. 안팎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요? 참 말이죠. 검색해봐 한번. 자신이 없어 이게. 예? 이 단체로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한결이 하면 둘 다 맞는 것 같아. 아니 검색해보라고. 아, 둘 다 나와? 안 팍이지. 응.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 옛날 얘기일 수 있어요. 응.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나 나이 들었어 이런 소리예요. 응. 이거 앞에 거죠. 그래도 저는 좀 젊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왜 그 하였습니다 하잖아요. 하였습니다가 아니었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은 씁니다죠. 근데 옛날에 고맙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하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워낙 많이 틀리니까 이걸 아예 바꿔버렸죠.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제가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안 봐도 아 이분은 좀 드셨구나 이렇게. 누군지 몰라요. 사실 밴드에 이제 요즘은 이제 공개로 밴드를 해놔서 그냥 검색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아 연세 드셨구나 이렇게. 자 어쨌든 100년 안팎 또는 짧아도 60년 이상이에요. 예? 짧아도 60년 이상 이 일반 경기 주기는. 근데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길어야 60년, 길어야. 보통 그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있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혜기, 악화기 이런 그 주기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에서는 일반 경기가 훨씬 길어요. 근데 우리 순환 변동 있죠. 자, 요거 얘기 안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우지 말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순환 변동의 특성이거든요. 이럴 때는 주기나 진폭을 얘기할 때 주기가 부동산 경기가 약 두 배라 그래요. 부동산 경기가 더 길어요. 진폭이 더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타성 기간이 길다. 이거는 일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 활동이 활발하다가 꺾여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이제 꺾여 내려간다는 게 이제 가동률 줄이는 거예요. 생산량을 늘리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재고 수준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이게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늘려가다가 재고 수준을 이제 초과하면은 그때부터는 가동률을 줄이는 거예요. 가동률 줄이는 게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주택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착공을 많이 하겠죠. 착공을 많이 하는데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엊그제까지 착공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까지 이미 착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물건이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택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시장에서는 착공은 이미 끝났는데 적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주택이 부족하니까 뒤늦게 착공하는 게 생겨요. 뒤늦게 착공하는 게 생겨도 시장에는 아직 물량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 되면 이제 시장의 물량이 실제로 출하될 때는 적정 수준까지 이미 출하가 됐잖아요. 근데도 계속 뒤늦게 착공한 것 때문에 계속 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거기 올라가다가 뒤늦게 꺾여 내려온 거죠. 이런 게 이제 타선 기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한번 만들어 내놓으면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반 동산 그런 공산품은 소진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자는 이렇게 쉽게 꺾여 올라가도 부동산은 한참 갔다 이제 뒤늦게 꺾여 올라오는 거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만큼 부동산이 반응이 둔하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동행 여부예요. 경기 동행 여부. 이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병행할 수도 있고요. 동행.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후행. 자, 일반 경기가 있으면 주식 경기가 앞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따라가고요. 일반 경기가 따라가고요. 그 뒤를 부동산 경기가 따라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주식 경기는 좀 선행하는 편이고요. 부동산 경기는 좀 후행하는 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부문별로 놓고 보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가중 평균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하고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이게 이제 부문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경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경기. 그러면은 지금 주거용 부동 일반 경기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도 활발하죠. 그럼 얘네들은 함께 좋고 함께 나쁘고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투입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돈이 이쪽으로 투입되면은 이쪽으로는 덜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역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얘하고 얘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기를 측정할 때는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지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게 얘가 100이라면 얘도 100의 위치에 있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얘는. 그럼 얘는 예를 들어 뭐 5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가중평균은 부동산끼리만 가중평균은 가중평균. 이러면은 이 숫자보다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이 숫자보다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가운데면 75일 거고요.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중이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간다는 얘기는 이 숫자보다는 뒤쳐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중 평균을 하니까 후행의 성격, 후행. 요거보다는 좀 뒤쳐져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 그 경기 변동의 가중 평균치적인 성격에 의해서 후순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다음에 그 경제 현실을 보면은 대체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성장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그 시간보다는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이 좀 짧게 나타납니다. 이게 좀 길게 나타나고요. 이게 좀 짧게. 이걸 이제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 2007년이 제일 고점을 찍었죠. 수도권은 특히 2007년을 제일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는 언제가 제일 가격이 비쌌어요? 8년, 9년. 여기도 그런가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나요? 조금씩.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덜 떨어진 거죠. 수도권은 이제 지금까지 이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2007년 이후 8년 정도 지금 8년간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심한 데가 수도권이에요. 지방으로 갈수록 좀 그 폭이 덜한 편이에요. 그거는 이 지방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그때 그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방 분권을 했죠. 그래서 무슨 공사는 어디로 보내고 무슨 공사는 어디로 보내고 이쪽에는 뭐 온 게 있나요? 세종시 옆에 왔지. 세종시 아주 큰 게 왔지. 세종시 말고는 없나요? 그 LH공사는 진주로 갔거든요. 그죠? 조폐공사는 어디로? 경주인가 어딘가요? 뭐 그런 게 이제 무슨 공사 이런 게 이제 지방으로 가니까 이제 지방은 좀 덜한 편이죠. 그죠? 그리고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는 괜찮은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좀 약간은 이제 그런 것을 보이죠. 근데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죠. 그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게 결국은 너무 집중, 어느 정도의 집중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너무 또 집중되어 버리면 그게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땅 덩어리가 비슷하거든요. 남북 통일하면은. 그리고 인구도 비슷해요. 인구도 비슷하고 땅 덩어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모가 결코 만만한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거의 대등한 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 규모도 거의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영국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굉장히 발언권이 세죠. 근데 우리는 발언권이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만한 정치력을 발휘, 외교 정치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유럽에서는 영국이 규모가 3위예요. 러시아 빼고 독일, 프랑스 다음이 영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동에서 꼴찌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틈바구니에 정말 이렇게 지정학적 그 부루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쪽에 왔으면 엄청 떵떵거리면서 발언권이 셀 나라인데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 네 개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대만도 있긴 하지만 대만은 뭐 거의 중국이나 뭐 같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지정학적 위치는 불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남북 간도 안 되고 지금 남한에서도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국력 소모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방 분권이 이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향입니다. 장기적인 발전. 영국은 굉장히 그 런던에 그렇게 밀집 안 돼 있습니다. 밀집이 안 돼 있고요. 지방마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요크라는 도시 있죠. 요크. 그 어릴 때 왜 그 요크셔 햄프셔 돼지 품종 뭐 따지고 할 때 그 요크셔 햄프셔에 요크셔가 주요 주 그 요크셔의 주도가 요크예요. 요크. 그냥 역사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네슬레 있죠. 분유가 뭐 있잖아요. 네슬레 그 뭐 우유제품 나오는데 그 네슬레의 본사가 요크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도시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뭐 기차박물관도 있고요. 뭐 빅토리아 여왕이가 무슨 당시에 때 쓰던
그 기차도 뭐 전시하고 그런 그런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인 줄 알았는데 불과 몇십만의 도시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가 적당하게 이렇게 분산해서 성장을 해요. 예, 굉장히 그리고 그 큰 도시가 그 나름대로 큰 도시죠. 거기는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물이 성당밖에 없어요. 다 나지막한 그런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땅덩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주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요. 높아봐야 3, 4층 그런 옛날 주택 그런 건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여유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생활도 그렇고. 예, 저녁 한 어둑해지면은 밖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산해. 그냥 동네 음식점 같은 데나 뭐 사람 좀 이렇게 있고. 굉장히 한산하고 그냥 평온한 그런 분위기. 예, 복작복작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죠. 예, 애니타임 술을 마실 수 있고요. 거기는 그런 게 안 돼.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좀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술을 마시려면 항상 도심으로 가야 돼. 예.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시내버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기본이 걸어 다니는 거고 웬만하면 자전거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만났는데 그 애가 이제 우리 애하고 같은 학교 다녔던 애들이요. 다니던 애들. 그 우리 애가 2년간 학교를 다녔는데 하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저쪽에 건물이 안 보여요. 어딘가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죠. 그 안 보이는 건물이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웬만한 거리를 한 3, 40분 거리를 그냥 기본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전거를 타도 안전의식이 많이 저렇게 해서 항상 그 지킬 걸 다 지켜요. 그리고 예, 자전거를 타도 깜빡이 다 넣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도 깜빡이 안 넣잖아. 근데 걔네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깜빡이를 넣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 뜻이에요. 운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뒤에 혹시라도 차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그럼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요. 깜빡이를 다 넣어요. 예. 하여간 그런 거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부문별로 놓고 보면 그 장기 뭐 우경사 비대칭 이런 거고요. 뭐 지역별로는 뭐 다르다. 뭐 지역별로 다르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지역별 경기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경기 변동 특성인데 자, 41쪽에 보시면은 41쪽까지 있는 게 이제 그 경기 변동 유형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41쪽에 맨 밑에 경기 변동 특성이 있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성으로 인하여 국지적 지역적으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요.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은 주기 변동에 대한 거예요. 주기 변동.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동그라미 2번.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거.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이 이쪽이에요. 요거.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이에요. 다음에 여기 우경사 비대칭 있는 여기 동그라미 6번 얘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이제 지역적 국지적 현상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43쪽에 있는 순환 국면별 특성이죠. 순환 국면별 특성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향시장 그다음에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이게 이제 순차로 진행이 되죠. 요 순차로 진행되는데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이 순차에 있는 게 아니죠. 안정시장은 독자적인 시장이죠. 예, 이건 독자적인 시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만 특별하게 얘기하는 시장이고 요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후퇴시장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향시장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예,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렇게. 예, 요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이렇지가 않고요.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격을 갖죠.
여러분 이제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데는 막 들쭉날쭉 오르락 내리락 해도 얘네들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가볍게 상승,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래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는 어떠한지 또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겠죠. 이때 이제 거래가 활기를 띈다 그러죠. 죽었다가 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활기를 띠다가 이때는 활발하겠죠. 이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때는 들어보셨나요? 실무를 하시나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는 실무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때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서 쓰고 있는데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손님 두고 밥 먹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은 되는 거죠. 한산해기 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는요 굶어야죠.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때는. 그런 식이에요 거래가. 가격은 이제 이때는 이제 둔화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깊게 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이죠. 떨어져도 거의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방 경직적이라 그래요. 부동산 가격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 위로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는 지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떨어진다기보다는 막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살짝만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근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에서 보면은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요. 여기서는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차가 좀 생기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바꾼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하락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는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가격 변동은 살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는 누구를 중시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상도하수라 그랬죠. 상도하수.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바뀌는 거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그다음에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그게 뉘앙스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매도인 중시라고 해도 그다음에 정점을 찍고 꼭대기를 찍고 떨어진 후퇴에서 여기까지는 매수인 중시인데 이것도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전환되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 의미는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 하는 얘기예요. 거사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과거 사례 가격을 보고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평가를 한다면은 이 가격은 과거 가격보다는 높겠죠.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평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하한의 의미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과거는 하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래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라 그래요. 여기를 기준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이 기준 가격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되는 과거 가격이 기준 가격 근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일 수도 있고 하한 가격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향시장은.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위 기준 가격에서 꺾여서 얼마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벗어난 그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거나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많이 내려오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로 표현을 한다고요.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 공실 같은 거 공실이 올라가면은 그 경기는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관계.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표에도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44쪽에 맨 아래에 있는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있죠. 자 여기서는 그 가로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 건축량, 거래량 요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건축되는 걸 봐야 돼요. 건축되는 것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GMP라는 걸 들어보셨죠? GMP가 전년에 비해서 올라가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 GNP를 계산할 때 국민총생산 이거 이 GMP 집계를 하잖아요. 해마다 집계를 할 때 우리의 중개하는 부동산 있잖아요. 중개하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 홍삼시장 해보면 부동산 시장 홍삼시장 홍삼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가 1조라고 1조 이게 GMP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연간 거래 규모가 200조요. 이거 여기 다 들어갈까요? 여기 다 안 들어가요. 이거는 다 들어가도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상당 부분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에 생산된 거거든요. 중국에서 수입한 거 말고 아시겠어요? 그해 생산된 거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해 생산된 거.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200조가 되면 1년에 이게 다 그해 생산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GMP에 집계하는 거는 신규로 공급하는 것만 집계를 해요. 아시겠죠? 중고 부동산 거래는 집계를 안 합니다. 그럼 뭐만 집계하는가 하면은 수수료 수입 있죠. 수수료 수입은 집계를 해요. GMP에 따로 항목으로 서비스 쪽으로. 왜냐하면 그해 중개를 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서비스는 그해 생산된 거예요. 부동산은 그해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해 생산된 자동차와 전년도 생산된 자동차를 비교하는 거지. 중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집계 안 해요. 수수료 중개 서비스라면 중개 수수료만큼은 집계를 하더라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건축량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생산량을. 생산이 되지 않는데 경기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축량을 봐야 돼요. 또 생산된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미분양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봐야 돼요. 이 신규 거래량 그러면서 가격 변동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맞는 말 틀린 말 이러면 안 된다. 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 실물 생산을 반드시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표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씩 기억하면 되겠죠. 건축 허가 면적이나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거는 선행지표의 대표적인 거고요. 건축량 거래량 이거는 동행지표의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완공량은 후행지표의 대표적인 거. 그 예 중에서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좀 중요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벌써 시간이 마칠 때 됐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시간 더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테러 당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겨우 끝까지 버텼는데 자 이제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중요도가 좀 더 낮습니다. 이게 그 시차를 도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차가 공급 의사 결정을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나온 시점 간의 차이를 말해요. 시차. 그 이제 농산물이 원래 그렇죠. 농산물이 의사 결정을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지금 의사 결정을 내리면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차를 도입해서 공급의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에.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다. 동태가 뭐예요? 이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얘기요. 움직일 동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개론에서는 동태도 나오고 생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생태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 도시 성장 구조 이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 성장 구조 이론. 성장이라는 말은 생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무생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생물한테 쓰는 말인데 도시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냥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연구해서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게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 그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성장, 성숙, 쇠퇴 이런 게. 근데 인근 지역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인데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성장, 성숙 이런 말 쓰니까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생태학적 뭐 무슨 소린가 하지만 생물인 것처럼 취급해서 다른다 이 말이에요. 동태, 생태 다 나온다고요. 다음에 기본 가정은 기본 가정. 그러면 이제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 소리는 이게 기본 가정이 지금 수요는 지금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전년도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뭐 폐쇄 경제를 가정한다.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요. 폐쇄 경제. 또는 뭐 당해 연도 모두 소비. 당해 연도 모두 소비. 이런 겁니다.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출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수출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입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수렴형, 발산형 이런 거죠. 어떤 경우가 수렴형이냐, 어떤 경우가 발산형이냐. 지금 이게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게 그려졌죠.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게 그려졌죠. 그래서 어떤 해에 어떤 공급 물량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은 이걸 첫 번째 년도 생산량이라고 하면은 그 해에는 이 생산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해에는 이 생산량을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그 해만큼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 해에는 수직의 공급 곡선입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년도 가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년도 가격 보고 공급자들이 요 공급 곡선에 맞춰서 이만큼을 공급하는 여기서 이 길이만큼. 그럼 두 번째 년도는 이런 공급 곡선이 됩니다. 이런 수직의 공급 곡선. 그러니까 여기가 Q2가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첫 번째 년도 가격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하면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거미집 모형에서는 각 해마다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연도는 이만큼, 그 다음 연도는 이만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P2의 두 번째 연도 가격이에요. 그럼 세 번째 연도 생산량은 뭐 보고? 두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공급 곡선이 부딪힐 때까지 이렇게 생산이 돼요. 생산량이 줄죠. 이게 Q3예요. Q1, Q2, Q3 이렇게.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더 생산하고 더 생산하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덜 생산하고 덜 생산하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파동이죠. 파동. 뭐 배추 파동, 고추 파동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예죠, 예.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수렴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수렴형이 되는 이유는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탄이 공탄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죠? 이럴 때는 수렴형 이렇게. 여기 이제 수탄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수탄수 또는 공탄발 이렇게. 수탄수. 수렴형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하면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아야 수렴형이 되는 거죠. 이게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더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반대가 되면은 발산형이 되는 거고요. 반대가 되면 발산형 이렇게. 똑같으면은 순환형이요, 순환형. 됐습니까? 자, 원래는 뭐 중요도가 더 낮아서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정책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책론 아마 거의 다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모레네. 네.